네,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이렇게 캐럿분들 덕분에 캐럿분 덕분에 행복한 생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어제 12시에 또 멤버들이 연락 안 해줘가지고 네, 또 혼자 축하했어요. 지금 뭐 누군가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서운했어요. 네, 12시 안 맞춰서 해주더라고. 아, 그리고 그 정한이 선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, 그거 위버스 올린 거, 그거 치킨 닭다리 두 개였어요. 자기 먹으려고 시켜가지고 닭다리 두 개를 가져왔더라고요. 생일 선물? 일단 명호가 준 거는 확인해 봐야 되고, 호시는 신발 줬고, 민규는 갖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했는데 딱히 뭐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필요한 게 없어서 말 안 했어요.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생일 축하 많이 해주셔서. 이렇게 축하를 받아도 되나 싶네요. 정말 많이 축하받아서. 요즘 조금 그냥 편하게 쉬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활동할 때 살 다시 뺐다가 요즘 다시 좀 잘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빼야 돼요. 이번 주 생일이 있어서 좀 마음 놓고 먹고 있어요. 생일이니까 케이크 먹었어요. 디노가 준비해줘서 먹었어요. 아, 머리 흑발하고 처음 보는 거구나, 우리. 맞아.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, 머리도 좀 많이 정리하고, 염색도 다시 했어요. 원래, 밤토리오 돌아갈 뻔 했어요. 한 탈색 한 두 번 더 했으면 다 밤토리오 돌아갈 뻔 했어. 그래서, 그 전에 머리를 빨리 덮었어요. 또 한동안은 흑발로 지내야 돼요. 생일이랍시고 다 먹었는데 아니라 생일이니까 다 먹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생일이니까 언제 또 먹겠어. 빼면 되지, 빼는 거는. 오늘은 뭐 하고 싶냐고?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요, 누워서. 패치 받았어요. 빨간색. 슈아가 만들어줬어요. 아! 그 이모티콘 작가님께서 생일 축하해 주신 거 봤어요. 토피가 그 이모티콘 친구인가? 그 정한이었으면 해주신 거 봤어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쓰진 않지만 그 멤버가 쓰는 그러니까 정한이가 정말 좋아한대요. 그 이모티콘을. 머리 언제까지 길까? 나 엄청 많이 잘랐는데 지금 머리? 머리 엄청 많이 잘랐는데? 유튜브 생일 광고도 봤어요. 근데 사실은 제가 그 프리미엄 없어가지고 못 봤었는데, 네, 주변에서 보여줘서 봤어요. 메신저 광고는 못 봤어요, 아직. 그거 어떻게 봐요? 어떻게 보지? 원우 선물? 원우 아직 안 줬는데? 달라고 해야겠다, 원우한테. 공인쌤, 재밌었죠? 다음 주 것도 재밌을 거예요. 안녕든지. 그건 진짜 무서워서 근데, 뭐. 스포는 안 할게요. 그냥 무서워요. 혼자 보지 마요. 진짜 무서워요. 뭐. 12시 땡하고 가장 먼저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준 멤버는 저요. 저 스스로 했어요. 메신저에다가 쿱스야 생일 축하해 이러고. 저랑 선물을 제일 많이 주고받았던 멤버는 명호? 명호? 명호인 것 같은데. 명호는 그냥 정말 잘 챙겨, 멤버들도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. 명호는 주변 사람 너무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. 승철이는 대장토끼, 체리프리스, 마카롱 쿠트 중에 뭐 어떤 게 제일 좋아? 전 대장토끼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. 닭다리 먹었어요. 근데 나는 제일 처음에 너무 당황했는데 저는 먹으니까 맛있더라고. 피어스가 피어싱을 말씀하시는 거겠지?
컨셉에 따라? 앨범 컨셉에 따라 꼈다 뺐다 할 거예요. 평소에는 좀안 하고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. 깔끔하게. 화면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? 이렇게? 맞아요. 일부러 한 거예요. 잘생겨 보이려고. 재회하고 가장 먼저 축하해 주는 멤버. 번호니? 한 소리인 것 같은데. 철이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거 있어?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캐럿콘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슨 맛의 케이크 좋아하니? 저는 당근 케이크 좋아해요. 당근 케이크를 되게 우연히 맛을 보게 됐었는데 좋아요. 좀 잘 맞. 제가 사실은 생크림을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케이크를 먹을 때도 생크림 케이크가 있으면 안에 빵만 먹거든요. 그 안에 그 들어있는 빵. 그리고 제가 뭘 빵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뭐 크로아상, 뭐 소보루 이런 것만 좋아해요. 토끼랑 당근 케이크. 아니 당근 케이크가 맛있는 거예요, 여러분. 한번 드셔보세요. 안 드셔보시면. 고추냉이 케이크가 그때 정한이가 얘기한 건가? 한 3년 전에? 2년 전? 3년 전? 무슨 케이크 좋아해? 자, 디노씨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? 지금 케이크 지금 당근 케이크. 그 당근을 생으로 먹을 때 맛은 안 나요, 여러분. 그런 맛이 아니에요. 저 얘기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, 나. 노래 튼 거예요.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. 노래 튼 거예요. 자꾸 점점 기우나? 아닌가? 됐다. 가장 좋아하는 생일 기억은 뭐니? 그냥 생일 맞이할 때마다 좋아요. 근데 되게 세븐틴 에스쿱스로 살지 않았으면 되게 그냥 보통 하루 같았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은 축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사이코지만 괜찮아 드라마 봤어. 봐야죠. 오늘 본방 사수 할 거. 오늘 것도 봐야 돼. 오늘 내일이 마지막 아닌가? 마지막화? 16부작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?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체리 줄레. 딩고 아직 고기 안 사줬어요. 여기 딩고 보고 계신가요? 고기 언제 사주실 거예요? 여러분 딩고한테 말 좀 해주세요. 고기 안 사줘요. 너무 약속 안지 거짓말쟁이. 투플. 저희 팬들 다 보는 거 알죠? 네. 캐럿들 약속 안 지키면. 딩고야 알죠? 딩고. 슈아! 아! 슈아가 신발 사줬다. 근데 아직 못 열어봤어요.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? 전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당근 케이크 다음? 전 아이스크림 케이크 좀. 당근 케이크 다음 아이스크림 케이크 좋아해요. 요즘 귀걸이 안 해요. 평상시에 할 때는 안 해요. 뭐 뮤비 찍을 때나 뭐 무대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하죠. 저는 제 귀걸이 자체를 잘 착용을 안 해요. 그 스타일리스트 분들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하는 편이라 뭐 공항 가거나 이럴 때는 자꾸 착용하는데 평상시엔 잘 안 해요.